잘 살고 똥똥거리는 것 같지만 뭔가 허탈한 분이 계셨다면 여기에서 뭔가 막혔을 확률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가 몰입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돈까지 벌어 경제적 자유 최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너무 제각각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건강하면 그냥 행복한가요?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또 행복한가요? 어떤 근거 없는 신화나 단순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를 바탕으로 근거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기식 명언 그걸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자기가 주인공인 삶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논문을 기초로 행복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길이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크게 행복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길이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기분.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말초적인 감각을 포함해서 어떤 감정이나 기쁨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해피크로스 학파하고 기분 좋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음미하고 맛있는 걸 먹고 카라멜 마끼아또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잠을 푹 자고 나면 기분 너무 좋죠. 호르몬이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시원한 샤워하고 바람 솔솔 부는데 해먹에 누워가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팔을 만진 그런 어떤 애정 표현도 포함되고요.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뭐 이런 모든 기분 좋은 감정과 감각들, 이것이 행복의 기초가 된다. 근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늘 행복한가요?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몰입이에요. 몰입. 이거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책에서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혹은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취미라도 내가 그 안에 푹 빠져서 나를 잊을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푹 빠져있을 등산에서 산을 올라가는 동안 푹 빠져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푹 빠져드는 것, 뭔가를 창조할 이 팔찌도 제가 만든 건데요 하면서 굉장히 몰입했거든요. 이런 작은 몰입을 자기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큰 몰입도 있죠. 저는 글쓸때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완전히 푹 빠져드는. 그런데 문제는 동의하실 거예요. 몰입하면 좋은 거 알지, 근데 몰입할 대상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책을 쓰고 있는 게 이제 방황하는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책인데, 저 스스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사람을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런 분들의 사례를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공통된 게 그거예요. 나도 뭔가 몰입하면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타고난 길, 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거예요. 그런 욕구를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평생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근데 몰입만 하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선행이에요. 웬 선행?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선행을 제가 조금 의역할게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종교를 생각해 보시면 좀, 너 자신을 남을 돕는 어떤 도구로 사용해라.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몰입도, 어떤 재주 이런 걸 가지고 나 자신 너머의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남을 도울 때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느낀다. 잘 살고 똥똥거리는 것 같지만 뭔가 허탈한 분이 계셨다면 여기에서 뭔가 막혔을 확률이 많아요. 비로소 행복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봉사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지나가다가 댓글에 화이팅 하세요라고 말하는 어떤 아주 사소한 친절. 하지만 이런 건 그때뿐이죠. 지속적인 행복을 저희는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접목이 돼요. 그리고 맨 위에가 뭐냐? 고유한 나만의 창조성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욕구 단계 이론의 맨 위에 있는 욕구에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쓴 책이 이제 지금 이야기한 이세 가지, 행복한 감각, 내가 빠져들 수 있는 어떤 몰입, 그것을 통한 성취, 그리고 세 번째, 그 과정에서 남을 도와줌으로 인한 삶의 의미.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란 사람이 더 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더 큰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몰입하면서 행복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니까 의미까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알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길, 나만의 고유성과 창의성은 어떻게 찾느냐?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가 몰입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돈까지 벌어. 경제적 자유. 최고죠. 우리 모두 우리 삶을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기의 길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발견하셨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